안녕하세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입니다.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은 편이라서 약을 복용량 최고 수준으로 처방받아 복용 중입니다. 지금 복용하는 용량으로도 염증 수치가 잡히지 않으면 주사제 치료로 넘어가야 한다고 병원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번 달 생리량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 상태가 궁금하고요. 생리량이 엄청 나오는 건 약의 부작용인 건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이분은 약을 최고 용량으로 드시고 네. 계시니까 아마 조금 몸 상태가 힘드신 상태인 걸로 보이는데요. 네. 요 용량, 최대 용량으로 먹는데도 염증이 잡히지 않으면은 이제 주사제로 넘어간다고 병원에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네. 지금 약간 그 경계선에 계신 것 같아요. 약물 치료와 주사 치료의 경계선에 계신 것 같은데 생리량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 생리량이 많이 나오신 경우도 있고 갑자기 무월경이 되신 분들도 있어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 중에서 약을 많이 드시는 분들 중에서 여성분들요. 무월경이 오신 분들이 있고 생리량이 많이 나오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은 지금 많이 나온 쪽이죠. 네. 약 부작용 중에서 이런 타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약에 대한 부작용 중에 하나로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생리량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신 분들은 간혹 자궁에 낭종이나 근종같이 네. 어떤 이상 물질, 덩어리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궁 근종이 있으신 분들 특징 중에 하나가 생리량이 갑자기 많이 나오는 많이 나오는 경우가 거군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 분은 자궁 쪽도 산부인과적으로 일단 검사를 하면서 약 부작용 중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으니까 그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셔야지 해결이 되실 것 같네요. 그렇군요. 네.